비싼 임대료 탓에 세입자가 쫓겨나는 둥지 내몰림 현상은 심각한 사회 문제인데요. 전주에서 시작돼 전국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는 건물주들의 임대료 인하 움직임이 해법이 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의 중심 태조로입니다. 근처 상가를 찾아가 봤습니다. 4년 전 400만 원이었던 한 달 임대료가 최근 800만 원으로 두 배나 올랐습니다. 주인이 주변 시세가 올라가니까 같이 올리는 그런 원리. 갑자기 이제 임대 기간 끝나니까 가격을 올려버리니까 저희는 나가기도 어렵고 하니까 억지로 하는 거죠. 젊은 층들이 많이 찾는 갱리단길. 한산했던 구도심의 유동인구가 늘면서 임대료 상승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상인이 높은 임대료를 버티지 못한 채 나가버려 이렇게 비어있는 점포를 구도심 곳곳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도심이 사람 왔다가 가서 또 죽고 있잖아요. 가위세들이 비싸니까 가위세들 낮춰야 되는데 안 낮추니까. 한옥마을과 구도심 중심에 위치한 상가 공시지가를 살펴보니 한옥마을은 10년 새 4배가 올랐고 구도심은 5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만큼 임대료 부담은 늘 수밖에 없습니다. 상업행위가 더 활성화되니까 토지 소유주들이 그 지가 임대료를 올리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임대해서 사업을 하던 분들이 그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서 떠나는 현상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젠트리피케이션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오를대로 오른 임대료에 코로나19로 외출까지 줄게 된 세입자들. 고통 분담을 내세운 일부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움직임에 조금은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10%밖에 못 해줘서 좀 미안한 감도 있긴 한데, 그래도 그것만으로도 또 고맙다고 하시니까 저도 같이 뭐 기쁘고. 한시적이긴 하지만 한옥마을에서 시작된 임대료 인하 움직임은 전주를 넘어 경기도 김포와 수원 등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관심과 정부의 지원 노력을 이끌어낸 전주의 착한 임대료 인하가 둥지 내몰림을 막고 건물주와 세입자가 상생하는 바른 임대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